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들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입니다. 항상 그렇죠. 9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더 속상합니다. 오늘 시장도 그랬는데요. 정말 잘 가다가 꺾이니까 더 속상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이 3중고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꺾였느냐? 아닙니다. 이 선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을 아직도 못 찾겠다 하시면 오늘 저희 방송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종목핫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업텍 코너입니다. 타임업텍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업텍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상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대만에서 강진이 또 일어나면서 예. TSMC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속속히들 나오고 예. 있더라고요. 예. 내일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 TSMC에 대한 그 부분도 그렇고 네. 제가 반도체가 지금 좀 발목이 좀 잡히는 듯한 네.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중국 측에 대한 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네. 요청들을 한 내용들이 오늘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이제 이런 투심이 어디 때문에 조금 많이 움직이느냐 보면은 금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를 한 3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상 조금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이 지금은 오히려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그 투심이 조금 약세로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애초부터 계속 3회에 대한 것들을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의 키를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저는 연준이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고요. 미국 재무부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단기채를 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참여를 하면서 자꾸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무부 리펀딩이 4월 중순 이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채 발행을 중단을 하고 장기채를 오히려 또 발행을 하면서 어떤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이 참여가 안 되면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긴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해도 되겠네라는 또 인식이 또 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부 리펀딩에 대한 그런 일정을 한번 보시고 그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저점을 좀 잡아보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1분기에 강했었던 종목들을 부분적으로는 봐야 되지만 지금 그런 종목들보다도 1분기에 소외감이 들었던 종목들 소외가 나오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좋은 종목들을 언박싱 종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수급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장이다. 1분기 때 소외됐던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상담 남겨주고 계신데요.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그 고민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리노 공업입니다. 26만 3천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보유하면 좋다고 해서 수익권 올라왔습니다. 더 보유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리노공업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26만 7천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리노공업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리노공업은 객관적으로 조금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네. 앞선 시장에서는 제가 물론 지난 4분기라든지 1분기에 네.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도 선별적으로는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노공업이 거기에 저는 해당된다고 보고요. 리노공업은 실제로 네. 그 AI 반도체 쪽에서 그 무늬만 어떤 수혜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에 880개 그리고 해외에도 한 140개 정도의 고객사를 지금 보유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정이 많은데 어떤 이제 AI 어떤 산업에서는 다양한 그 반도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방식의 어떤 생산품을 원하는데 거기에 주문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리노공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AI 시장이 조금 개화가 되고 나서 거기 안에서 조금 최대의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동일한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리노공업과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모두 들었고. 근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한 반도체 종목들이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은 들어야지 그때서야지 이런 어떤 그 테크 버블 이야기가 조금 오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조금 조심할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섯 종목 안이 안 들었어요. 아직 두 종목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히 이 상위 종목들은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가져가 보셔도 상반기 내내 좀 들고 가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제가 좀 가격적인 대응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23만 8천 원을 손절가로 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었을 때는 추세 방향 자체가 네. 꺾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3만 8천 원 구간을 제가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한 30만 원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0만 원에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조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됐었을 때도 어떤 또 그때 또 맞는 재료들이 또 새로 등장을 해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시장 분위기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3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종목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의 1차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선별적으로 이 옥석 가리기를 할 때에도 이 리노공업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 주시면서 실질적으로도 반도체 AI의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첨언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필 옵틱스입니다. 2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언제쯤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필 옵틱스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주목받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또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17%로 마감이 됐는데 상승폭이 17%로 마감이 됐는데 필옵틱스 언제까지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일 수 있는데 충분히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를 출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고요.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지금 필옵틱스가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그렇군요. 수가 있고 유리기판 쪽에서 지금 양산 장비 네. 공급을 한 종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 보면 필옵틱스가 가장 강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실적이 당장 이제 채워지면서 이것을 밸류를 소화를 하면서 간다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그 모멘텀에 기여해가지고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단에서 그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작년 6월, 7월에 형성됐었던 고점이 있습니다. 이 고점이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고점까지 떨어져서 여기 구간이 깨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22,500원, 23,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밀리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때 밀리게 됐을 때는 21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21선이 지금 현재 17,500원에 있는데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한 18,000원, 뭐 18,50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럼 21선까지 밀리면 또 21선에서 또 되돌림이 나오는지까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가격 대비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단에서 제가 대응을 이야기를 드릴 때 한 23,000원 정도를 네. 손절가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지금 오늘 고점 대비 10% 구간, 수익 구간인 33,000원 구간까지 목표를 설정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23,000원이 손절가고요. 32,0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좀 단기적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룹틱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5,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7%시네요. 전에 6,000원 선에서 밀려서 물타기를 했고 단가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오다가 마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상신전자가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4,26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3,280원에 또 저가를 형상해줬다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신전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상신전자가 지금 어떤 추세를 가지고 올라갈 네.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없고요. 그 희토류 연구자석 기술 수출 관련해가지고 그 페라이트 네. 테마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네. 그때마다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세적인 상승 모멘텀보다는 한번 차트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게 되면은 지금 패턴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뉴스 페라이트 관련 희토류 관련 뉴스가 발생을 하면 떨어지고 발생하면 떨어지고 이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모멘텀이 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희토류, 뭐 페라이트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올해 또 기간 조정이 있고 이런 패턴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전일 들어왔었던 그 시세가 어떤 네. 새로운 모멘텀의 등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다만 이제 좀 그래도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이런 갈등적인 내용이 뭐 근래에 또 등장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조정이 나오는 동안 가격 조정도 같이 나오게 됐을 때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가격보다 낮을 가능성도 같이 배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커다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엄청 답도 없는 그런 손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전일같이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올라와줬을 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제가 그 서두에서 시장 이야기를 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동안 소외를 받던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잘만 잡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현금화 전략을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좋은 종목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나 어떤 업종들을 네. 잘 봐야 되는지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관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신전자 아쉽지만 지금은 이제 보내줄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톡방에서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기다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유라테크입니다. 9,89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해 중이시고 추가 매수 문의신 것 같아요. 유라테크가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8,80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1%대 밀려줬습니다. 유라테크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 추매의 기회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거 네. 제가 이틀 월요일에 제가 방송 네. 나왔을 때도 이거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한 만 원 정도 반등 나오면은
9,500원, 만원 정도 반등 나오면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네.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어떤 상단 매물대의 단기 추세는 좀 꺾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성이 있잖아요.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세종시를 이전,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한다. 네. 이런 이슈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그 동사가 본사를 세종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관련주로 부각을 받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세종시 관련 이전 관련 내용이 어떤 긴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면은 한번 이게 차트 패턴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여기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단기 추세가 이탈을 했으면 상당히 오랜 그런 기간 조정들이 나오는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그 단발성 반등, 단기적인 반등만 조금 유효하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어떤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유해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조금 비효율적인 포트 운영을 해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해 가라는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이 크지 않아요. 시청자님께서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현금화 전략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유라테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참 좋은 여행입니다. 9,720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참 좋은 여행의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7,12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차트 모양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공시들도 있더라고요. 여행주들은 이제 바닥이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공시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차트가 네. 우하향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면 밑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일정 기간들이 나와야 되고 네. 수급들이 조금 들어와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어떤 여행 업종이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어떤 예측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네. 좀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것들이 눈으로 포착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본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주식이 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그런 테마 그리고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 종목들이라든지 그죠? 항공주라든지 물론 이제 뭐 바닥론을 좀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벌써부터 네. 좀 잡아서 들어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지금 바닥권인데 소외를 거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네.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그래도 조금 오래 물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난 보유해 가보겠다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유해보셔도 됩니다. 본전 위치까지는 충분히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애경케미칼입니다. 16,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본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애경케미칼 오늘 종가 12,810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애경케미칼? 우선 이제 좀 높게 물려 계신 것 같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네. 반등이 나왔었던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은 소강되고 있기 때문에 딱 박스권 내용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 박스권 내용이 만약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또 장기 추세 이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00원이 깨졌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손실 확대가 커질 수 있거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 당연히 박스권 상단부의 8부인 14,500원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은과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또 바로 인사 나눌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하루 쉬시니까 예. 좋으신가요? 사실 하루를 쉬는 네.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또 일이 밀려 있는 일들을 또 처리하는 아하. 시간이 또 화요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예, 쉬지 않고 열심히 이제 또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컨택하고 그런 이제 날을 보내고 오고 있습니다. 예. 하루 쉬셨으니까 오늘 진짜 좋은 종목들이 네. 준비가 되어 있겠죠? 항상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네. 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언제든지 조금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꼭 언박싱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서 드리는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제가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뜨는데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그리고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예. 아 오늘 코스피가 1.68%, 코스닥이 1.3%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2차전지가 뭐 엔캠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점인지 아니면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쉬어가는 시기인지 요거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전문가님은 지금 이런 조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적인 조정 자체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쉬어가는. 절대 고점이 나올 수 없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저는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가 조금 약세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잠시 전에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 재무부 리펀딩 관련해가지고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지금 유동성이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미국의 재무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영내포 계좌에서 어떤 그런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또 채워 넣어야지 또 3분기부터 열심히 좀 장기채를 찍어내면서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참여를 해서 또 유동성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분기에 전체 다 약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들은 반대로 조금 상승이 나오고 너무 과열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기가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 오늘 수급들을 쭉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주목하는 종목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많이 샀고 기관은 반도체 종목들을 좀 줍줍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또 많이 담는 이유가 있겠죠. 바이오 쪽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오늘 전체 대금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매수를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의미 있는 규모의 어떤 제약 바이오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경직된 매매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매매 동향을 보면 그래도 조금 매도세가 항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유의미한 매수가 들어가든 업종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박성재 전문가의 분석을 듣고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 전문가님이 종목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 종목들을 잡아내는 정말 좋은 기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오늘 들으러 왔습니다. 예. 네,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뭔가요? 예, 스마트 머니 기법 저도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자본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있고요.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이런 상황들, 이런 정황들이 실제로 포착이 됐을 때 일봉 차트 상으로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매수를 하는 기법이고요. 다른 여타 기법들과 다르게 정형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 변수라든지 매크로 변수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자,
이 주포들이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보통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보다 어떻게 해서든 높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시세를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들의 저점 매수를 잡아내는 것이 저점 매수를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떤 매매 방식을 채택을 하냐면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돼요. 나한테 제공이 됐을 때 이 제공된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이 모멘텀이 길 것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 그 가운데 올라타는 매매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오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다 길진 않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판을 했을 때는 손실로 이어지게 되죠. 즉 많은 투자자분들은 내가 제공받은 정보와 재료에 대한 모멘텀의 길이 여부를 측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할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의 컨셉은 전혀 다르죠.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기 전에 차트상에서 포착을 하고 같이 선취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단기 추세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온 지 이제 곧 있으면 두 달이 다 돼가는데요. 이 두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언박싱 종목들을 드렸지만 또 그중에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온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것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보신 분들은요 더 이상 뭐 지켜만 보지 마시고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이 스마트머니 기법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사용하셔서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리뷰 종목을 보니까 이 스마트머니 기법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리뷰는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정말 편안하게 매매를 하자는 뜻인데 사실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매매 포인트와 예시 종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면은 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한 세 가지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포착일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이 포착 당일 저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날 저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혹은 이제 포착이 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예시 종목이 그런 경우인데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혹은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대부분 그 저가 매수를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빠졌다. 이제는 저점이다 생각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빠지게 됐을 때 비중을 계속 실어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는 되게 불안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 기술적 반등이 살짝만 나와서 빨간불이 살짝만 켜져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즉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되게 짧게 가져가는 불리한 환경에서 거래를 하는 거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다릅니다. 손절 추세선이 터치를 했을 때 손절을 하게 됐을 때는 짧게 손실이 나오고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올라갔을 때는 주포의 저가 개입 이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수익은 크게 손절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를 다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예시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그 모두 다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 전구체 대장주로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뉴스 어떤 뉴스가 좀 이런 시작점이 됐냐, 트리거가 됐냐면 왼편에 보시면은 이 기사 내용입니다.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이게 1월 12일에 나왔어요.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장중에 이제 신규 시설 투자 증설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은 공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증설의 규모가 1,800억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사회 결정일이 1월 12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1,800억이라는 규모가 이 자기 자본 대비 160%가 넘는 이
커다란 규모에 대한 증설 여부를 과연 이사회 당일에 결정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아닐 겁니다. 이사회 이전에 많은 상의와 어떤 이제 그런 회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사회 당일에 이것들이 신규 시설에 이만큼의 규모가 투입된다라는 것을 이사회 혹은 내부 관계자, 이해 관계자 혹은 친인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포들은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라는 것을 안다면 사전에 선취매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스마트머니가 포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일봉 차트상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녹색 겉 기다란 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이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이고요. 뉴스는 그 다음 날인 1월 12일입니다. 그죠? 즉, 이 뉴스 전에 이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기 전에 스마트머니가 신호가 포착이 된다라는 거 충분히 보여드렸고, 만약에 포착 당일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했다면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를 가고요. 이후 홀딩 이후에 조정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노란 추세선, 이게 손절 추세선입니다. 이 노란색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기간 안에 2개월 만에 26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는 포착이 되고 나서 일정 기간을 보게 됐을 때 한 1, 2개월 혹은 3, 4개월 혹은 길게는 6개월 이상 보게 됐을 때 길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포에 저점 매수 개입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길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 기다렸을 때 이렇게 커다란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그 댓글에 이렇게 올려주신 걸 봤거든요. 이래서 개인들은 주식하지 말라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낀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만큼 개인들이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박성재 전문가의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종목분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항상 뭐 그 말씀은 항상 해주시지만 네. 항상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리뷰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은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드린 종목들의 결과가 그만큼 잘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 느끼시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 네, 사실 저희 전문가님이 그렇게 막 말이 많으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리뷰를 할 때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시니까 이 시간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3월 27일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주신 종목이고요. HB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675원, 시세가 3,110원 오늘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6%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1차 목표가가 3,000원이었는데 오늘 나오시는 날 딱 달성을 했고요. 예. 사실 오늘 노란 톡방에서도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또 보니까 오늘 시간 후에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예. 보셨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종목 오늘 리뷰가 더 기대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횡보를 하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지금 약세 구간으로 조금 접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스마트머니 기법이 들어오고 매집이 조금 더 진행이 되다가 이후에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다소 예상보다도 빠르게 이렇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제 시세가 나왔고 재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재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당황스럽긴 한데, 그럼 이것도 매집이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저는 높게 조금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3,300원까지 일단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1월부터 차트입니다. 1월부터 어떤 힘이 없는 그 흐름을 보이다가 정확하게 3월 13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포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포착일은 주포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 그래서 개입이 시작되고 나서 만약에 이것을 길게 올리려고 한다면 이후에 매집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다가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제가 항상 이 공식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3월 13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3월 이제 말 정도쯤에 이게 거래량들이 많이 실리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한번 포착일을 한번 볼게요. 포착일을 보시면 왼편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오른편에 보면 거래량들이 늘어납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정확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착 매집의 과정이 정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단기간 안에도 시세가 나온 모습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폴더블 아이폰의 협력 가능성을 조금 많이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애플이 지금은 이제 그 반독점법 그 소송 관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따는 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래에 따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폰이 이제 폴더블 식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우선적으로 지금 그 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여기에 대한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또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폰 관련해서 폴더블 관련 이슈가 나올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 선침회가 스마트머니가 포착이 된 것인가 이렇게도 한번 한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유리기판 쪽입니다. 유리기판 쪽인데 그 삼성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유리 공정 쪽을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담당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최상위 점유율이 동사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쪽이 저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쪽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올라갑니다. 피롭틱스라는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HB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이 똑같은 내용의 공급 뉴스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 피롭틱스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 재료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료가 등장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고 매집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가 나오고 나서 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지만 내일 이제 조금 밀리면서 또 이제 매집 거래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추가 목표가까지도 일정 기간을 좀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본격적인 랠리가 진행되기 전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법 직접 받아 가셔서 검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아직까지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일단 목표가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원까지 지켜보시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아, 2월 8일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매수가 2만 650원, 시세는 4만 6,900원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00%도 아니고요. 12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사실 점검을 받았었는데 예. 이제 5차 목표가가 나왔었거든요. 예. 5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이 너무 이제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님께 그 박덕산이라고 붙여드렸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냥 목표가까지만 더 갈 수 있는지 기분 좋게 봐주세요. 아, 일단 1000%가 가면은 그렇게 돼도 되는데 네, 박덕산, 100, 네. 100% 정도는 사실 이게 조금 자주 등장을 할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봐야 될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게 오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추세 상향에 또 편승이 돼서 이거 5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기관을 잡고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니까 지금 여전히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제 그 아래서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로부터 괴리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 차익 실현은 해주면서 보셔야 된다. 아래만큼 가격대가 지금 매력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손절 추세선, 노란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고 해도 아래에서 잡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이 그렇죠.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래량들이 한번 보세요. 위에서 나오잖아요, 거래량들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뉴스와 정보가, 재료가 제공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올라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신 분들은 이 신호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 포착일에 만약에 매수를 했었다면 크게 시세를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12월, 1월에도 이렇게 가끔씩 시세가 조금씩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바로 올라가지 못하다가 정확하게 2월 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직진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틀 뒤에 2월 8일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이후에 2월 8일에 이 종목을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매집의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 스마트머니 컨셉의 가장 중요한 거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선침매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뉴스는 3월 4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런 상한가를 갈 정도의 뉴스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제가 보여드렸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는 그 미국 IRA 수혜 기대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사실 그 전액에 대한 생산의 70%를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해외 우려 국가로 지정을 하면서 중국 시장을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IRA 수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IRA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북미에서 생산된 이제 배터리 재료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전액에 대한 시장도 개척이 됐는데 북미에 이 공장까지 있으면 덩달아 수익을 크게 그렇죠.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자회사가 미국의 전액 공장을 설립을 하고 올해부터 그 숫자가 찍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가 추가적으로 전 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뜬금없는 재료가 등장을 해요. 바로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 중간체 납품 예정이라는 소식이 등장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3월 4일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동사의 모멘텀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전액의 바이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강세 섹터 세 가지에 대한 수혜를 덩달아 지금 반복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에 대한 수혜를 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고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중간체 납품 예정, 상품에 대한 납품 예정은 내부 관계자들이 저는 모를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센 재료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은 사전 선침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스마트머니가 2월 6일에 정확하게 잡아냈다. 그리고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이용하는 저는 이 내용이 나오기 한 달 전에 사전 선침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받는 거 스마트머니 기법 받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누난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스마트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은 조건 없이 다 한 분도 안 빼드리고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받아 가셔서 검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방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스마트머니 주세요 하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받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아까 방송을 봤는데 스마트머니 기법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요. 뭐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또 종목 팁 까지 주시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 더 올게요. 2월 29일에 주신 큐라클 보겠습니다. 매수가 12,830원, 시세는 19,680원까지 나왔고요. 누적 수익률이 이에 따라 5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때 3차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빠져서 17,33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목표가까지 그러면 조금 벌어져 있는데 지금 혹시 매집 구간일까요? 저는 그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오늘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가 오늘 일봉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절 추세선도 제가 의미 있게 선정을 해놨거든요. 여기가 깨졌을 때는 이게 이제 오판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구간을 깼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손절 추세선을 안 깨고 나서 거기 터치하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오늘 강하게. 이거는 아직도 올라갈 의지가 저는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목표가를 정해줬었던 그 2만 원 구간까지 가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이틀 전 어제보다는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근데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로부터 꽤 올라온 상황이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 차익은 챙겨놓고서 한번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큐라클 한번 차트를 보시죠. 보게 되면은 이게 작년 11월부터 차트인데 12월 초에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두 번 포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강하게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리고 악재가 하나 터진 다음에 그 악재 이후에 다시 한번 스마트머니 신호가 2월 27일에 발생을 하고 나서부터 쭉 올라가죠. 그러네요. 자 보게 되면은 저가 개입, 저가 매수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주포의 저가 매수 개입,
주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결국에는 올리기 위해서 시세를 유도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포착 매집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나왔을 때 시세를 우리가 수익을 크게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포착이 됐을 때 잡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어떤 내용이 또 새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3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뉴스가 나왔어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제가 추천 당일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었던 내용인데 좀 그런 것들이 확실시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CU06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가 임상 2A상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가 부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실패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세가 주가가 많이 밀리다가 이 대표 큐라클 대표가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정확하게 반박을 잘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 CU06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임상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시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좀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3월 중순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A상 임상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시가 임박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간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이 내부 관계자들이나 주포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렇죠. 내용들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또 여기에 되게 좋은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주포들의 사전 선침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매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머니 최초 신호 포착일은 2월이죠. 2월에 포착을 해줬다,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포착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매집 흐름을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50%가 넘는 수익을 이렇게 그렇죠.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을 제가 계속해서 검증을 드리고 언박싱 종목을 리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종목들이 가지 않습니다. 손절 추세선을 먼저 이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손절이 짧게 나와요. 근데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렇게 길게 올라가고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검증을 두 달 가까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받아가셔서 이제는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다 받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가셔가지고 진짜로 이제 제가 말을 못 드린 것 중에서도 네.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받아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이 뭘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게 잘 없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서 공부해 보시고요. 이 큐라클은 지금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은 실현하고 그리고 목표가 2만 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언박싱 종목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어제 하루 쉬시는 날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말 고심을 해서 좋은 종목을 가져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문가님. 예, 좋습니다. 100% 예. 확신하시나요? 백추 투자에는 그 100%라는 건 없죠. 100%라는 네. 건 없지만 정말 높은 확률을 충분히 조금 공부를 하면 잡아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좀 기한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기 때문에 한번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예. 이 주포의 저점 매수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오늘의 종목, 언박싱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26,500원, 한 1.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전문가님이 포착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 스마트 머니 기법에 당연히 포착이 됐고요. 네. 제가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단기간 안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로 편입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긴 방향성으로 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인쇄 회로
기판, 그 PCB 전문 업체고요. AI 확산에 따른 그 DDR5 수요가 좀 급증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보고 있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대면적 FCBGA에 대한 개발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FCBGA 쪽의 시장 확대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동사가 조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FCBGA 쪽이 지금 어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되게 부각을 많이 받는 기술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한 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DDR5 관련해가지고요. 이제 이 어떤 데이터 전송량의 차이로 인해서 이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 DDR5에 관련해서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DRAM 업황이 바닥을 찍고 지금 우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DR5 쪽도 지금은 조금 관망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쪽 온디바이스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너무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오히려 소외된 쪽이 있거든요. DRAM 관련해가지고 이런 쪽을 지금은 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FCBGA에 대한 그 시장 확대 추이인데요. 이 파란색 왼쪽 차트는 파란색 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5년도까지도 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AI에 대한 AI 시장이 개화가 됐었을 때 더 큰 수요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장 확대가 2030년까지는 더 큰 파이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른편 차트도 상단 녹색 차트를 보시면 돼요. 이것이 FCBGA에 대한 그런 시장 확대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확대가 됐었을 때 그럼 대덕전자가 FCBGA와 어떤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물을 수가 있어요. 다음 네.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동사가 기존에 생산을 하고 있는 그 FCBGA보다 두 배나 큰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쪽, AI 쪽과 반도체 서버 쪽 시장을 좀 겨냥을 했어요. 이 한번 보게 되면은 FCBGA가 다른 패키지 기판보다 그 층을 더 높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럼 회로를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AI와 자율주행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 쪽에 대해서 올라갔을 때 반도체 기술도 그만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CBGA에 대한 성능이 더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기존의 FCBGA보다 훨씬 더 큰 제품을 개발을 했다. 즉 정확한 타깃을 인공지능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모멘텀을 대덕전자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것을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FCBGA는 또 더 FCBGA가 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또 많은 반도체를 패킹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공급 내용을 앞두고 나온 스마트 머니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매집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아래만 보시죠, 아래. 네. 자, 주요 고객사들 대상으로 FCBGA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잖아요. 수급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개발 뉴스와 덩달아 매집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은 또 급등이 나오는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덕전자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였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만큼은 내일을 위한 충전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